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 키보드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매니아층의 여러가지 기계식 키보드들의 브랜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지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키보드와 마우스 조합으로 로지텍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죠. 저 역시도 다양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지만 로지텍 제품은 제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로지텍에서 이번에 기계식 키보드 하나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텐키리스 제품이며 컬러는 그래파이트와 오픈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키보드냐면 유선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 TTC 적축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K835 TKL 제품입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죠. 여기 겉에도 어떤 키보드인지 이렇게 나와있죠. 이쪽 알루미늄이 익숙하면서도 정감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품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품을 뜯으면서 보여드리고 타건 영상도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뜯으면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 본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까지 떼고 나면 제가 이제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오픈 화이트 제품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텐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텐키리스 제품이라고 불리고 있고 네, 여기에도 살짝 보이는데 네, 이 제품은 TCC 적축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막 뭐 청축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적축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적축이 그 기계식 키보드를 치는 맛도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가다 보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크기는 네, 제가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네, 이 정도 크기입니다. 나름 이 정도면 미니멀한 디자인이죠. 그러면서 키 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따로 있고 이쪽도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키를 치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모든 키를 누를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네,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뭐 튼튼하면서 그리고 가볍고 하나 더 붙이면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이렇게 오픈 화이트가 올라가도 예쁘고 뭐 그래파이트 제품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타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타이핑하는 거를 좀 들려드릴게요. 요렇게 적축이다 보니까 네,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이쪽을 보시게 되면 타이핑하기 되게 괜찮은 각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낮다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 살짝 이쪽 뒤쪽이 들려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도, 네, 8도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 네, 잘 보이네요. 여기가 살짝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딱 올려놨을 때 여기 딱 보이죠? 이 손에 그 감기는 그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안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좀 충족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괜찮지만 네, 휴대성이 괜찮다라고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닌다 그렇게 썼을 때도 되게 잘 쓸 수 있고 카페 같은 데서 키보드는 그래도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노트북으로 아무리 좋은 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기계식 키보드 하나 들고 다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도 꽤 괜찮은 키보드라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 항상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가볍고 이 정도로 퀄리티 괜찮고 타건 느낌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집 말고도 여러 군데서 사용하기 괜찮다라고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벼운데 엄청 튼튼해요. 뒤틀림도 그렇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 고무 패킹으로 해서 제품이 밀리지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타이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이걸 정말 오래 사용하고 한번 더 리뷰를 찍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스위치, 이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요게 5천만 번 클릭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망가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더불어서 여기 프린팅 이 프린팅이 오래 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저렴한 제품들 사용하게 되면 이 키보드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여기가 허해져가지고 글씨가 막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네, 선명하게 오래 간다라고 하니까 특히 로지텍에서 그런 거잖아요. 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쪽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F키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하단에 이 펑션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이런 기능들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보드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미디어 리모컨으로도 활용 가능한 그런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펑션 키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막 넷플릭스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정말 즐겨 보는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미디어 컨트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체감으로 다가오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타건 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왔는데 확실히 오목한 거 오목하다 보니까 착착 감기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적축 키보드다 보니까 손이 그래도 덜 아파요. 좀 오래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못해도 하루에 8시간은 키보드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가벼우면서도 정확한 타이핑 그 다음에 그 키감, 타이핑하는 키감, 그런 것들이 3박자가 아주 잘 맞다 보니까 어정쩡한 기계식 키보드를 사느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로지텍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지텍 텐키리스 유선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 K835TKL TTC 적축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